전자제어 분사 차량은 인젝터 분사 시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급 가속 시에는 순간적으로 분사 시간을 어떻게 길게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동시 분사 방식이 있겠죠. 배터리 전압이 낮으면 무효 분사 시간이 길어진다. 자, 무효 분사 시간이라 함은 내가 필요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유효 분사를 하지 못하고 그 외에 내가 ECU가 제어하기 위한 그러니까 분사하기 위한 시점에서 벗어난 그 분사를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무효 분사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전압이 좋지 못하게 되면은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석을 작동시킬 만한 전원이 제대로 그때 공급이 못 되기 때문에 니들 밸브 작동 시간이 느려질 겁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무효 분사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렇죠? 자, 급 감속 시에는 경우에 따라 퓨얼 컷 연료가 차단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연비를 좋게 하고 연료 소비율을 최대한 낮춘다. 자, 지르키누의 산소 센서의 출력 전압이 높으면 분사 시간은 길어진다. 자, 지르코니아 산소 센서.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 밑으로 그려야겠네요. 자,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요. 전압이 바뀝니다. 근데 지르코니아 백금 이렇게 써가지고 그 산소 분압차에 의해서 스스로 기전력을 만들어낸다라고 했고 그때 만들어내는 기전력은 1V 이하라고 했어요.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외부의 전원을 안 받기 때문에 0V에서 1V 사이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피드백 제어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0.9V 거의 1V에 가까울수록 배출가스 중에 산소와 대기 중에 산소 농도차가 심하다고 했거든요. 배출가스 중에 산소 농도가 없다라는 얘기, 산소가 많이 없다라는 얘기, 그만큼 연료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혼합비가 연료가 많이 들어간 농후한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뭐 물어봤는데 출력 전압이 높다. 그 0.9V에 가깝다라고 하면 뭐다? 혼합비가 농후하다. 뭐 연료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때 분사 시간 길게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더 농후하게 되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분사 시간을 어떻게 짧게 가져가야지 내려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지르코니아 산소 센서 이 반대가 티타니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력 전압. 근데 티타니아 같은 경우는 외부의 전원을 받기 때문에 0V에서 5V 사이를 왔다 갔다 건댔고 농후 희박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편하다라고 했어요. 티타니아 소자가 앞에 붙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고 묶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축전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한다. 충전전이 준비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자에 부착한 오물은 당연히 씻어내고 하는 것이 좋겠죠. 왜? 이 오물들이 어떻게 저항으로 작용이 되어서 충전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